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어젯밤에요, 채널A가 아주 재미있는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작년 4월에 문재인 정부가 서울시를 통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2032년 서울과 평양이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겠다고 하는 제안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제안서의 요약본을 채널A가 단독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보면요, 이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34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평양 도심을 개발하고 서울 평양 간 고속도로와 통신망을 깔겠다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요, 2018년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3차례 정도 판문점에서 2차례, 평양에서 1차례 회담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당시에 문재인이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요, 2032년 하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림픽은 개최지가 국가가 아니고 도시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1988년 서울 올림픽이라고 하죠. 1988년 한국 올림픽이라고는 안 합니다. 월드컵의 경우에는 이 개최 주체가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공동 개최,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 한국 내에서도 서울에서만 경기가 열렸던 게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의 차이가 그런 건데요. 그래서 서울 어떤 도시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평양 올림픽, 이게 이제 문재인이 아주 숙원 사업으로, 염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던 것이고요. 이건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랑 관련 부처인 문체부, 그 당시 서울시가 박원순이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게 추진됐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요, 2019년 11월에 오징어 잡이배를 타고 온 북한 어부 두 명을 이쪽에 귀순 의사를 일관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강제 북송, 살인 범죄자다, 그 다음에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해서 강제 북송시킨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9년 11월인데 문재인은요, 두달 뒤인 2020년 1월에 국무회의에서 올림픽 공동유치 계획안을 의결을 합니다. 올림픽 공동유치 계획안을 의결을 하고요. 근데 2020년 들어서도요,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됩니다. 2020년 6월 16일에는요, 김여정의 지시에 따라서 북한이 개성에 우리 세금 700억 원더 들여서 만든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이거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 감사받으라고 하니까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하고 하고 있는 월북 조작 사건, 이게 2020년 9월에 해수부 우리 이대준 씨가 피격 사건, 피격된 사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추진합니다.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요. 이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거를 낸 날이 작년 4월 1일인데, 4월 7일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였어요. 그래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이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다음에도 문재인이 서울 평양 올림픽 개최 추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설득하기도 했고요.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제안서 보니까
예, 올림픽 운영비로 북한이 1조 9천억 원, 우리나라가 3조 7천억 원. 그래서 올림픽 운영비로는 상당히 모범적인 절약형 뭐다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요. 예, 초고속 통신망을 서울 평양 간에 깔고 아, 철도 도로 연결하고 SOC 이 여기에 28조 8천억 원이 들어간다. 예, 이 비용에 28조 8천억이 들어갔는데 북한이 어떻게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박원순 이 시장을 있을 때 작성한 서울시 내부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필요하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라도 북한이 감당해야 될 이거를 대신 감수하는 이런 그 준비까지 다 마쳤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계획의 문제점은요, 천문학적인 액수, 돈도 돈이지만 당시에 핵미사일 이걸로 인해서 북한이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제사회의 고강도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략물자 밀반입 이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겠다. 또 서울 평양간 와이파이 차세대 통신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게 다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기술들입니다. 이래서 국제사회, UN이 주도하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혹시라도 IOC가 서울 평양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올림픽이 정치적인 분열을 넘어서서 인류의 화합을 이끄는 것을 올림픽 정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서울 평양 이게 되면은 오히려 대북 제재 예외 IOC가 나서서 우리 올림픽 관련 물자 교류라든가 재정적인 도움 이것만큼은 좀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예외로 좀 인정해 달라. IOC가 나서서 그러면 그게 또 성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그럼 사실 2018년에 이것도 이제 문재인이 제안하고 김정은이 그냥 받아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 정권은 이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의 진심이었던가 별로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남북 정상 간에 1차적인 합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인 2019년 초에 우리 이쪽에 한국 측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 민주당 의원 출신이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국 북한 체육상이 IOC 측하고 3자회의를 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3자회의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요 2019년 2월에 트럼프 김정은의 하노이 노딜 이후 아주 경색됩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아주 경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미련을 버리지 않고 북한이 노 했는데도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켰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2019년 11월이었죠. 북한 어민들 강제 북송시키는 사건. 또 지금 문재인 서면 조사 때문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사건, 그러니까 강제 북송 또 월북 조작 이런 것들이 남북 공동 올림픽 성사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미련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가 월북 조작이라든가 강제 북송 또 개성공단 폭파된 이후에도 문재인을 가리켜서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데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계속 이렇게 했던 이유가 서울 평양 이 공동올림픽을 어떻게든지 개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문재인 정권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헛물 켰습니다. 헛물 켰어요. 이 작년 4월 1일에 이 고의 제안서를 IOC에 보낸 건데 이미 두 달 전인 2월에 IOC는요, 호주의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도시를 우선 협상 도시로 정했고, 우리 측 서울 이 평양 이거를 탈락한다, 탈락됐다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IOC가 우리 측에 탈락 통보를 하면서 북한과의 수차례 접촉 시도를 해봤는데 IOC가 다 불발됐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 IOC 정도 되는 국제기구에서 북한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는데 다 불발됐다. 그러니까 이건 뭐 공동 개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우리 측에 탈락 통보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보를 받고도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했는가? IOC에 왜 그 정도만 가지고 그렇게 섣부른 판단을 내리느냐 하고 항의 서한까지 보내고요. 그리고 작년 4월 1일에 이 올림픽 유치 제안문 이거를 보낸 건데,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호주의 브리즈번이 2032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확정이 됐다. 한마디로 헛물 켰다. 헛물 켰다. 김정은은 같이 할 생각도 없는데 억지로 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 북송시키고 자진 월북이라고 월북 조작해 대고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됐는데 한마디 찍소리 못하고 다 이랬던 것 아니냐.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한마디로 헛물 킨 것이다. 한마디로 헛물 킨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문재인이 그토록 왜 남북관계에 그토록 집착을 했을까? 아마 이 서울 평양 이 공동 올림픽 개최 이거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서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아볼 요량으로 여기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헛물 킨 것 아니냐. 아마도 여기에 대한 미련 집착이 없었다면은 강제 북송이라든가 월북 조작이라든가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제 북송의 경우에는요,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을 북한의 요구도 없는데 그렇게 먼저 돌려보내겠다고 한 일은요, 김대중 정부에서도 없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없었습니다.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에 꽂혀서 집착하고 미련을 못 버리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게 뭐였겠는가. 이제 좀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에 목을 매달고 집착하다 보니까 나라의 국기를 흔드는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근데 그때 올림픽 유치 제안서 보낸 거 보면요, 요거 딱 4월 1일에 보냈는데 요 일주일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이 올림픽 유치 제안서 28페이지를 보면요, 북한을 테러 안전국가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다, 그러면서 서울 평양 여기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다, 이렇게 또 뻥을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뻥을 쳤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문구까지 있답니다. 남북 모두 총기를 규제하고 있는 국가로 테러나 총기 범죄가 없는 안전한 올림픽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북한이 테러 안전 국가 아닙니까? 그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북한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로그 스테이트.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불량 국가 또는 깡패 국가, 로그 스테이트. 이 테러, 북한이 테러 지원국 아닙니까? 근데 테러 안전 국가. 이렇게 테러 지원국에 몇십 년 묶여 있다가 그때 미북 관계가 조금씩 풀리면서 이제 거기서 해제된 적은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입니다. 1987년 대선 과정에서 칼기 폭파 테러, 1983년 아웅산 폭파 테러, 테러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당해놓고 나서도 테러 안전 국가다. 그 다음에 요새 북한이 그런 물리적인 테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이버 테러, 이거 해킹, 이런 거 엄청나잖아요. 암호화폐 해킹해갖고, 얼마 전에도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그 사이버 해킹 범죄단이, 예, 이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킹해가지고, 그거를 현금화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테러 안전 국가다. 테러 안전 국가다. 예?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파괴한 거는 그 테러가 아니고 뭡니까? 그럼 인도주의적 행위였나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도발한지 일주일 후에 이런 제안문을 보냈다. 얼마나 이성을 상실했으면 이런 행위를 했겠는가. 이제 모든 수수께끼가 좀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